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눈부실 정도의 새하얀 만년설. 그 아래는 에메랄드빛 빙하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 펼쳐진 천상의 호수. 그 빛깔은 마치 영롱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아름다움은 언제 공포로 바뀔지 모릅니다. 만년설 빙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높이 치솟은 물기둥은 엄청난 속도로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신비한 아름다움, 빙하는 삽시간에 도시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럼 그 계곡 골짜기는 막 완전 막 초토화 되는 거죠. 뭐 초토화. 데이터 둥. 지금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눈에 거처란 뜻의 히말라야는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 8,000m가 넘는 고봉을 14개나 보유한 세계의 지붕입니다. 남극 북극에 이어 제3의 극으로 불리는 히말라야는 지구상에서 빙하가 가장 집중적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네팔은 물론 중국, 파키스탄, 인도, 부탄 등지를 품고 있는 히말라야는 인더스강, 갠지스강, 메콩강, 양쯔강, 황하의 발원지이자 세계 인구 40%의 식수원입니다. 히말라야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 네팔은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에베레스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고산지대의 사람들에게 야크를 비롯한 가축은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히말라야의 파수꾼입니다. 이곳엔 히말라야의 전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셰르파족입니다. 티베트 유목민인 이들은 세계 각국의 여행자를 위한 히말라야의 안내자입니다. 연간 2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네팔 히말라야는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신들의 처소라 불리는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도 기후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은 이미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의 지붕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해발 5,000m가 넘는 거대한 빙하 호수를 찾아 먼 여정에 나섰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40분을 더 가야 히말라야의 입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히말라야 산맥도 예전 같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 해발 2,800여 미터의 루클라 공원. 세상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란 이곳에서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셰르파와 포터들입니다.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산다는 야크.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는 야크처럼 오로지 계절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히말라야 고산지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히말라야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자연을 닮아 해맑은 모습입니다. 교통수단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마을 루클라를 지나 해발 5,000m를 향한 제작진의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루클라에서 시작해 탁딩과 남체바자를 거쳐 탱보체에서 해발 4,000m가 넘는 딩보체까지는 꼬박 5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산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 딩보체. 기온은 뚝 떨어지고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땅 한가운데 움푹 패인 분지가 드러납니다. 빙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 마을은 사라졌고 다리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빙하가 점점 녹으면서 거대한 물폭탄이 내려옵니다. 급경사를 타고 위력이 강해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고산 마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호수가 점점 불어나고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져버리는 현상은 빙하 쓰나미, 영어로는 GLOF라 부릅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빙하 쓰나미는 이미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빙하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 앙리마 씨도 히말라야가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고산지대 딩보체부터는 네팔 히말라야의 빙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설산 아래는 빙하 대신 회색 돌밭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비탈에서 부서져 내린 암석 조각과 모래 더미가 빙하 위를 덮고 있습니다. 수만 년간 퇴적한 빙하는 뒤범벅이 돼 황량한 마저 줍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는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85년부터 히말라야를 등반해온 엄홍길 대장은 날로 뜨거워지는 빙하를
온몸으로 목격해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갈 때 얼음을 밟고 간다든가 얼음 위를 눈 위를 밟고 이렇게 간다든가 지금 쉽게 말해서 빙하죠, 빙하를. 근데 요즘은 그것이 막 돌하고 흙 같은 게 모래 같은 게 막 뒤덮여가지고 빙하가 그냥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밑으로 다. 그리고 굉장히 막 엉망이 된 거죠, 엉망 막 빙하 지대가. 여정은 계속됩니다. 딩고체에서 2시간 정도를 오르면 축궁이 나오고 이곳에서 다시 27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임자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임자호수로 향하는 길. 해발 5000m 가까이 이르자 산소는 평지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지고 제작진에겐 머리가 깨질 듯한 고산병이 찾아옵니다. 산소가 없다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쉽게 허락되지 않는 땅.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